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국어의 가혜란입니다. 제 모습을 보니 어떠세요? 시원한 야! 홈런한 방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야구, 농구, 축구 등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 경기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운동과 관련된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스포츠를 다룬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전문 분야를 다루는 드라마 중에서도 난폭한 로맨스의 소재는 프로야구입니다. 사랑해요 박무열! 무역 빛깔 박무열! 인기 있는 운동선수지만 까다로운 성격의 박무열이 살해 위협을 받게 되면서 힘은 세지만 단순한 성격의 여자 경호원 유은재를 고용합니다. 야구와 관련된 독특한 설정과 무열과 은재가 티격태격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보는 사람에게 신선한 웃음과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무열 주변의 인물들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의외의 인물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인공 박무열은 유명한 선수다 보니 팬도 많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누가 범인일지 추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주의해서 화면을 함께 보시죠. 무열 주변에 수상한 사건이 잇따르자 경호원 은재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왜? 또 뭐? 동생 말이에요. 둘이 언제부터 알았어요? 대학교 때. 두분 언제 만나셨어요? 아, 수영이요? 대학교 때요. 범인을 추적하는 사이 어느새 무열은 은재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대표님 언제부터 알았어요? 이은재하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유도를 가르쳤습니다. 무열의 첫사랑 종이까지 협박을 받게 거야? 되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전시회 준비는 잘 돼가? 응. 언제라 그랬지? 3월? 응. 예정은 17일. 상대에게 질문하는 대화에서 언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언제라는 말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언제는 때를 물어보는 의문문에 주로 쓰는데요. 지나간 과거나 다가올 미래의 시기에 대해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시기에 대해 물을 때는 언제 뒤에 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요. 과거에 어떤 때에 만났는지 물어보려면 언제 만났다를 넣어서 언제 만났어요? 라고 말하면 되고 언제 갔는지를 물어보려면 갔다를 넣어서 언제 갔어요? 하면 됩니다. 미래에 어떤 때에 만날지 물어보려면 역시 언제 만나다를 넣어서 언제 만나요? 라고 말하고 언제 가는지 물어보려면 가다를 넣어서 언제 가요? 하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때에 관련된 다른 표현을 알아볼까요? 무열 대신 범인에게 납치당한 은재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요. 퇴원하냐? 종희 씨는요? 내일 한대. 전지훈련은 어떻게? 2차 출발해야지. 언젠데? 모레.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무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용의 선상에 오릅니다. 종이 괜찮아? 오랫동안 집안일을 봐준 가정부 아줌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열의 선배 부부 중에서 범인은 누구일까요? 왜요? 어제 어디 갔었어? 어제? 나랑 우영이랑 목욕할 때. 쓰레기 버린 거 말고는 집에 있었는데? 한국어에는 때를 뜻하는 말이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날을 오늘이라고 합니다.
언제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언제 공부해요? 라고 물으면 오늘 공부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 중에서 오늘의 하루 전날은 어제라고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언제 만났어요? 라고 묻고 어제 만났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중에서 오늘의 다음 날은 내일이라고 합니다. 언제 가요? 라고 묻고 내일 가요? 라고 답합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중에서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의 다음 날은 모레라고 합니다. 언제 봐요? 라고 묻고 모레 봐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모레는 한국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때를 뜻하는 말이니까요. 기억해두었다가 꼭 사용해보세요. 둘이 언제부터 알았어요? 대학교 때. 대표님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유도를 가르쳤습니다. 전지훈련은 어떻게? 2차 출발해야지. 언젠데? 모레. 어제 어디 갔었어? 어제? 쓰레기 버린 거 말고는 집에 있었는데. 언, 제, 만, 낫, 써, 요. 언제 만났어요? 언, 제, 만, 나, 요. 언제 만나요? 어, 제, 어제. 오, 늘, 오늘. 내, 일, 내일. 모, 때, 모레. 난폭한 로맨스의 주인공 박무열은 인기 정상의 야구 선수죠. 그렇다 보니 야구와 관련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프로야구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입니다. 매년 500번이 넘는 경기가 열리고 700만이 넘는 관중이 경기장을 찾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요소는 관중의 열정적인 응원인데요. 팬들은 경기 내내 팀가를 부르고 소리 지르며 다채로운 응원을 펼칩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프로야구장을 찾는다면 대단히 열정적인 한국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한국어를 정리해볼게요. 알지 못하는 때를 묻는 말은 언제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물을 때나 지나간 과거를 물을 때 언제 뒤에 동사를 붙이면 되는데요. 과거는 언제 만났어요? 언제 갔어요? 언제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 미래는 언제 만나요? 언제 가요? 언제 봐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때를 뜻하는 말 중에서 지금 현재의 날은 오늘, 하루 전날은 어제, 다가올 다음 날은 내일, 내일의 다음 날은 모레라고 합니다. 두근두근 한국어는 언제 만나요? 오늘, 내일, 모레가 지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언제 한국 친구를 만나요? 내일도 한국 친구를 만나요. 오늘도 만나요. 내일도 만날 거예요. 오늘도 한국 친구를 만나요. 하지만 내일 프랑스 친구를 만날 거예요. 한국어를 제일 좋아해요.